즐거운 주말, 집에서 DVD 볼 생각에 신난 신형만. 그때 갑자기 들이닥친 닭살 커플이 같이 보자며 치근덕댑니다. 짱구 아빠가 우리 집은 커플이 시간 때우는 곳 아니라며 돌려보내는데 이 커플은 집에 가던 중 처음 보는 DVD 가게를 발견하게 되죠. 뭔가에 이끌리듯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두 사람. 그때 가게 주인이 나타나서 두 사람을 맞이하며 아주 재미있는 DVD가 있다며 꼭 보라면서 추천해 줍니다. 그리곤 뒤돌아서 입이 귀까지 찢어질 정도로 조용히 웃음 짓죠. 집에 돌아온 닭살 커플은 소파에 앉아서 DVD를 보려고 켜는데 TV에서 뭔가를 본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지릅니다. 다음날 오늘은 무슨 영화를 볼지 고민하는 짱구 아빠. 그때 어딘가 정신나간 표정의 닭살 커플이 방문해선 어제 본 DVD가 너무 재밌다며 굳이 빌려주러 왔다고 하고 꼭 보셔야 한다는 말을 남기곤 돌아가죠. 그 후 옆집 아줌마도 이상한 표정으로 꼭 보라며 DVD를 빌려주고 혼이도 DVD를 빌려주겠다며 빨리 보라고 재촉합니다. 그때 북미성과 신영만은 집에서 그 DVD를 보기로 하는데 재생을 누르자 웬 검은 사람들이 걸어 나오더니 갑자기 기분 나쁘게 복미선과 신영만의 얼굴로 변하는 검은 물체. 복미선은 우리가 왜 저기 나오냐며 놀라는데 그 형체들은 TV 밖으로 서서히 빠져나오더니 신영만과 복미선을 덮쳐버립니다. 그때 짱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들어오는데 엄마 아빠가 무서운 표정으로 지금 당장 DVD를 보라고 하죠. 짱구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는지 도망가 보지만 집요하게 쫓아와서 빨리 보라며 강요합니다. 짱구는 다시 거실로 도망치고 TV 속에 갇힌 진짜 엄마 아빠를 보게 되는데 괴물들은 너도 조금 있으면 TV 속의 세계로 갈 수 있다며 다가오고 TV엔 짱구의 얼굴을 한 괴물이 나타나죠. 짱구는 도망치다가 넘어져서 되감기 버튼을 누르는데 그러자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괴물들. 엄마 아빠는 다행히도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입이 귀까지 찢어진 DVD 가게 주인이 나타나는데 현실 세계를 손에 넣기 위해 이를 꾸몄다고 하는 빌런. 하지만 짱구와 신영만의 공격에 빌런은 사라지면서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짱구가 되감기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